그동안 통영은 공해 골장으로 알려졌거든요. 이제 우리 통영 공해 시작이 뭐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통제형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군수품 위주의 그 생산 공방이었고 그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생활용품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서 많은 장인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통영 공해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지만 보여주는 그 전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역사 속의 통영 공예품에서는 통영 군수품과 진상품에 관련된 이제 전시를 이제 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배경이 되는 지도는 이제 19세기 지도입니다. 19세기 지도인데 그 지도를 자세히 보면 위에 그 통제형 세병관 옆에 공방이라고 있어요. 그 공방이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유물들을 생산했던 곳이죠. 그래서 그런 유물들을 생산했던 그 공방이 보여지고, 그리고 동계라든지, 그리고 막 안장 등을 생산했던 그 당시의 물품들을 한번 진열하고 있습니다. 통영 부채 같은 경우는 그 여지도서나 아니면 통영 군지에 중앙에 진상했던 기록들이 나오는데, 통영 부채의 특징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이 부채 살이 굉장히 가늘고 촘촘하게 들어가요, 일반 부채에 비해서. 예, 그런 면을 봤을 때 통영 공예는 그 어떤 세밀함?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당시 군수품이었던 뭐, 화살 전통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계라든지, 이런 거는 동계방이라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직접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기록을 토대로, 아, 이런 공방에서는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한 코너를 마련했고요. 우리 생활 속의 통영 공예품 같은 경우는 통영에 이제 그 12공방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공방에서 각각 소목장이라든지 두석장 그리고 가딜장 등등 이렇게 염장이라는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냥 그 선대의 작품과 그리고 그전 조선시대 작품부터 해서 그 선대 작품까지 저희가 한번 조금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통영방 같은 경우는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 상 윗부분을 보통 하늘과 비교해서 천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천판과 그 밑에는 구름이라고 해서 운각이라고 합니다. 천판과 운각, 그 사이에 이제 다리가 놓이는데, 다리가 운각에 붙지 않고 봐도 천판에 봐도 붙어서 아주 견고하죠. 그리고 중간에 중대라고 해서 한번더상 다리를 잡아줘요. 그런 통영판 만드는 기법들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통영각 같은 경우도 통영미선과 마찬가지로 양태가 굉장히 대나무로 촘촘하게 만들죠. 이제 원래 통영각이 혼자서 만들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원래 세 가지 형태로 분업이 되어 있었는데 이 통영에는 그세 가지 기술을 가지고 인간문화재에 등록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각각 그분들의 어떤 작품들을 한 자리에 좀 모아봤고요. 아, 우리 조선시대부터 해서 통영자계가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쇠락해야 되는데 일제시대에 더 번성하게 돼요. 이번 전시 통해서 1932년에 통영 칠기 제작소라고 생기거든요. 칠기 제작소에서 제작된 그런 어떤 낮은 칠기도 같이 전시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셨던 김복룡 선생님과 그리고 송주환 선생님 계신데 그분들의 작업하시던 도안, 그리고 그 도안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그 낮은 칠기도 같이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통영에는 많은 이제 그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많이 계셨어요.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서 이제 소목장도 천상원 선생님이시라고, 이제 그분의 작품과 조선시대 소목과 이제 일제시대와 근대 소목을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장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목에는 꼭그 두석이라고 장석이 들어가죠. 그 화려한 장석을 이제 만드셨던 분이 김덕룡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만드셨던 장석 그리고 그분이 장석이 통영 소목과 결합하면서 통영농이 더 견고하고 더 아름답게 전국에 명성을 떨치게 됐죠.
내 기억 속의 통영공예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세 분을 만나봤습니다. 각각의 이제 가지고 계시던 작품들을 이제 모아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수집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김포에 사시는 이순자님은 원래 통영에 사시다가 이제 10년 전쯤에 김포로 이사 가셨다고 합니다. 집안이 이제 아버지께서 그 나무를 감별하는 일을 하셨는데 하시다 보니까 좋은 괴목이 있어가지고 농을 만드셨답니다. 근데 이번에 김극천 선생님이시라고 두석장이신데요. 인간문화재로 지정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농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 농에 사용된 장석은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것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는 보면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소장하신 통영 소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인간문화재이신 추영호 선생님 아버님 만드신 거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환님의 소장품은 그분의 그 외가 쪽이죠. 외가 쪽 외고조 할머니 그분이 이제 시집을 오면서 통영에서 이제 그런 자기 혼수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제 호적이 옮겨지죠. 결혼하니까 그 옮겼던 호적 등본이 있고요. 그러니까 호구대장이라고 그러죠. 호구대장 그리고 일제시대 때 넘어오면서 호적표도 바뀌는데 호적표들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사용하셨던 갑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가 사진 자료로 남아 있어 가지고 현대 이렇게 그 작품하고 사진하고 한번 비교해 볼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에서 전통농 수리를 하고 계시는 박중곤님 같은 경우는 전통농을 수리하다 보니까 많은 통영 공예품을 접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버려지는 것들이 많아서 자기가 그런 버려지는 것들을 모으셨는데 통영 소방 같은 경우는 환갑을 기념해서 만든 어떤 통영 소반도 있고, 그리고 1949년에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신태영 장군이 그 미국 군관인 것 같아요. 그 제임스 M. 터본가 이렇게 적혀 있는 사람한테 선물로 줬던 그 함들도 있고, 그래서 사연 깊은 것들을 많이 모아두셨는데, 그런 면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은. 이제 이 전시를 주류하면서 관람 포인트라면, 과거의 조선시대 때 명품 통영의 공예품과 그리고 그 중간 시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현대의 통영 공예품을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통적인 면과 그 현대적인 면, 그리고 통영 공예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져 내려왔고, 현재는 어떻게 개성 발전되고 있는지, 그 전통을 개성 발전시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도 통영 공예가 명품 공예로 인정받고 널리 알려지는 걸 바라는 게 이번 전시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통영시립박물관은 2013년에 개관했습니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 통영군청을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으로 개관했고요. 우리 박물관은 이제 통영의 과거에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손석희 시대의 통영부터 해서 근대 통영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징이다 그러면 이제 통영의 역사를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물건을 통해서 우리 유물을 통해서 한 번에 아 통영이 이런 곳이다, 통영 역사가 이렇다 한걸한 번에 알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우리 통영시립박물관이 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공예의 고장 통영을 널리 알리고 그리고 박물관 대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공예에 관련된 이제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우리가 통영 공예에 대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통영에 오시면 자연을 보시고 섬에도 놀러 가시고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자연을 보시고 하는 것도 좋지만,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알아가는 것도 그 지역에 여행을 오셨으면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통영시립박물관은 통영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통영의 역사를 한번 보시고 그 지역의 역사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나 치열했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이 통영시립박물관에 오셔서 한번 보시고 감상하시고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